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시스템 개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상당히 짤막짤막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 이미 8월 달, 9월 달에 다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실 다 코딩을 했던 내용이라서 뭐 재차 다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도구, 툴이죠. 어떤 툴들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언어들. 언어수는 기본적으로 얼랭입니다. 얼랭 기반에 얼랭에 루비를 합친 게 있어요. 그게 엘릭스죠. 엘릭스를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얼랭에 하스켈을 합친 새로운 언어가 하나 구성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언어인데, 여기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용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스켈 그 자체도 이용을 할 거예요, 코딩할 때. 그리고 러스트도 이용을 합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언어들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 엘립스 부분, 그림, 러스트, 얼랭. 그죠? 이것이 랭귀지이고, 그 외에 이제 웹 프레임워크는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인데, PostgreSQL이 그리 SQL. 이것이 가장 핵심, 가장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먼저 이용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MongoDB도 한번 써보려고 해요. DB. 그리고 카산드라도 한번 테스트 삼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주로 쓸 것이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세 가지를 다 써볼 생각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아마존 WS하고 그리고 헤로쿠죠. 헤로쿠. 요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용해서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상당히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하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좀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랭 강의 강좌 하나 만들어뒀어요. 다음 주에 편집해서 다음 주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스켈도 우리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하스켈도 강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업로드 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에 있는 PostgreSQL 강의는 올라가 있는데, MongoDB나 카산드라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좋은 책이 뭐냐니까 7DB in 7 Week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eeks. 요 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강좌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가 Git을 아주 많이 씁니다. Git을 아주 깊이 있게 쓸 겁니다. Git. 그렇죠? 그래서 Git 강좌를 이미 Git 강좌를 여러 개 올려두었습니다만은 좀더 깊이 있게 다룬 프로페셔널 Git이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Git이라는 강좌 업로드합니다. 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네 개의 강좌 녹화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코딩 또 진행을 하고, 둘다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딩 자체의 워낙 언어들도 다양한 언어들, 자바스크립트도 좀 들어가요.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 이미 다잘 아실 거니까 뭐 별도의 강좌는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올라가 있는 강좌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 강좌들, 새로운 강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몇개 강좌를 더 추가해서 진행합니다. 자, 요게 도구입니다. 도구적인 측면. 그러니까 코딩을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업로드하는 요네 개의 강좌들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코딩하는 과정에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